아우굴 다 뽑고 다 수확하고 나서 이제 로타리 작업을 하는 곳에 왔는데, 지금 로타리가 뒤에 보강 퍼널 되는데, 이게 흙이 이 트랙터가 지금 요걸 잘 됐나 봐요. 판을 보강을. 그래서 이게 흙이 이게 층이 들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확실히. 그래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트레타는 뭐야, 국제 AF325, 로타리는 웅진 로타리인데 WJ150G5. 오늘 진짜 문짝이 짧은 것 같다. 여기가 그죠? 길이가. 그거 차이는 좀 덜하고 이게 뒤로 빠졌을 때 흙박이 밀린 네. 뒤로 스키에서 많이 밀린다 거기서 아, 여기서 이렇게 많이 그렇지 빠져나오는 거야? 거기서 이렇게 밀려나가는 게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도 삐져나가서 이거 없으면은 그렇지 여기서도 막 튀어나오고. 작물이 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작물을 끌고 가면은 예. 네. 덩어리로 쭉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그쵸. 이거 대주니까 예. 네. 안으로 밀어주니까 좀 아, 낫지 작물을? 그렇지 작물이나 풀이나 뭐흙 같은 것도 여기서 이렇게 끌림 방지가 덜 되니까 얘가 있어가지고 그쵸. 여기서도 꼭 튀어나가는 걸 막아주지. 그치. 일단 한번 노타리 치는 걸 한번 봐야겠네. 그렇지. 노타리 한번, 지금 차 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빠져나오는 게 깔끔하네 아주. 옆으로 튀어나오는 게 층이 안 생기네, 층이. 아유, 이거 노타리 쳐놓은 거다 밟고 다니네 이거. 아, 깨끗하네요. 전혀 빠져나오지 않고 있네. 되게 가깝네, 여기가. 보시면 타이어하고 저 판이 또 가까워요, 또 되게.
와 진짜 깔끔하네 깔끔해. 여기 보시면은 없어. 턱이 없어 여기. 야 희한하네 참네. 이거 뭐 나중에 날아시 할 필요도 없네 이거. 야 이렇게 한번 두 번 일을 안 해도 되고. 아 일하기도 손 한 번 더 안 가니까 이거 아주 뭐 그냥 사람 인명 한 명 더 일꾼 하나 안 써도 되겠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야. 그러니까 흙이 밀리 나가면 가에 저게 흙이 엄청 많잖아. 아 이게 노타리가 일단 본체하고 가까워요. 이게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일단 가까우는 게 좀 가까운 것 같고. 아 여기 보니까 타이어하고 보시면 타이어하고 여기 히치판하고 머리가 한 지금 70, 80cm, 80mm, 8cm. 8cm 어? 여기가 8cm고요 지금 거리가 8cm. 이게 되게 가깝다는 얘기. 이게 타이어에서 별로 하브링크가 별로 안 빠져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게 보시면 또 특이점이 이 문짝 여기 길이가 다른 트랙터에 비해서 많이 짧은 것 같아요. 이게 모서리에 비해서 보겠습니다. 몇 cm나 나오나. 48cm. 여기서 요 끝까지 길이가 일직선으로 48cm 나오는 거고 문짝을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를 보강을 했네요. 이렇게 일직선 이렇게 딱 보면 문짝하고요 카바하고 일직선 되고. 여기 밑에 민짝 길이가 몇이냐? 이렇게. 이렇게 하면. 34cm. 이 높이가 높이가 예 35cm 정도. 뭐 저쪽도 마찬가지겠고. 아이씨 아까 이러고 따다가 그냥 구끄러면 그러는데. 아이씨, 아, 그렇다리지, 좀 따놓고. 치기 전에, 아이씨. 이 각이. 여기 저 뒤 문짝보다 보시면 한 여기 저 뒤 문짝에 비해서 한 1, 2cm 바깥으로 또 나와 있네. 그리고 아, 노타리를 지금 최고로 최상승으로 갖다 놨을 때 지금 위치인데 아, 지금 타이어하고 여기가 막 데일라 그러네. 끝에 부분이 근데 여기 타이어 거리가 데일러가는 부분이 2.5cm 25mm 들어오는 상태에서 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철판을 여기서 여기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다 조이고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렸네. 자, 지금 3단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접었는데 이 철판 길이가 여기서 10cm에서 한번 각을 딱 줬어요. 주고 나서 여기서 몇이냐 150에서 각을 한번 주고 이 끝에가 7cm 70mm 지금 여기 문짝하고 이 앞에 배토판 앞에 갈라주는 부분은 뒤에서 딱 보면 이게 지금 일직선으로 해놨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여기도 거의 일직선인데 조금 더 튀어나오긴 했네. 이쪽으로 한 1cm 정도 뭐 일직선으로 맞춰놓으면 되겠네. 스프링은 스프링 길이는 보자. 하나, 둘, 세 번째 꽂아놓고 위에는 하나, 두 번째 꽂아놓고 이 대동 테라타 22마력인데 이게 또 하우스에 노타를 치게 되면 이거만큼 또 좋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깊이가 경기 로타리날처럼 생겼는데 깊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처음인데도 이 뭐 이 로타리는 급할 때 일이 급할 때 쟁기질 안 하고 로타리 작업을 하게 될 때 이거를 쓰면은 한 30단씩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쟁기질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또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이것도 보니까 이건 자국이 더 안 나네요. 이게 흙밥이 밀려나오질 않네. 그래서 이거를 선호하시는구나. 엄청 깨끗하게 나오네. 이거는 국제 거보다도 더 깨끗하게 나오네, 이게. 국제 트라타에다가 웅진 노탈이 달은 거 지금 그거보다도 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깊이도 상당히 많이 깊이 들어가고
이게 오래됐는데도 안 버리고 쓰시는 이유가 있네요. 그 전에 뭐 이렇게 기계 좋다고 말씀하시면은 이거 이런 거 안 봤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흘려보내가지고 그냥 흘려보냈는데 지금 보니까 작업하는 거 진짜 보니까 아 좋습니다. 그 이유도 알게 될 것 같고. 아 이제 CK360 대동에서 나온 트라터인데 여기다가 위켄 로타리 WR1550 MV 이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